아까 여기 적혀있는 거 맞아요? 자능깡부터 퍼포먼스까지 저도 질 수 없겠죠? 치열한 경기를 치르고 올라온 4강 팀 분석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심심한 주말 짜릿한 슈팅감으로 날려버리자. 안녕하십니까. 부룰불 1타 강사 부룰불컵 특강의 아진쌤입니다. 브롤스타즈 대표 여신으로서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 적혀있는 거 맞아요? 여기서 지금 1강 하라고요? 그러면 화려한 조명이 나를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브롤볼컵이 어느덧 4강과 결승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보여주는 짜릿한 명승부는 물론 시청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 보이는 귀여운 브롤스타즈 굿즈와 다양한 상품을 갖기 위해 매주 승부 예측 이벤트에 수많은 숙깡 팬분들이 참가하지만 다양한 팀들의 반전 넘치는 경기력으로 승부 예측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브롤볼컵 4강에 진출할 팀들을 하나하나 뜯어볼 예정인데요. 저 아진쌤이 진행하는 브롤볼컵 특강만 들으시면 충분히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치열한 경기를 치르고 올라온 4강 팀 분석가 지금 바로 아진쌤과 함께 하실까요? 스키급지! 레드 와이파이 팀은 온라인 예선부터 본선 8강까지 모두 시원한 2대0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보노보노 선수가 진을 활용하여 우주 수비를 보여준 것부터 환상적인 팀합이 눈에 띄었죠. 특히 8강 경기 중 팀 내 최다 골을 달성한 부리부리 선수는 자능깡부터 화려한 수건이 나를 감싸는 퍼포먼스까지 저 아진쌤과 같은 깡의 DNA를 보여줬는데요. 저는 이기실 수 없을 겁니다. 이지게임팀은 8강에서 부츠전팀을 만나 팽팽한 경기를 이어오다가 대역전의 깡을 보여줬었죠. 홀릿 해설님께서 역전의 키 플레이어로 주방이 선수를 지목하셨고 임똥티비 선수도 비비로 상대팀을 잘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강 1경기 누가 이길지 정말 쉽게 예측이 안 되는데요. 이지게임 팀은 단단한 탱커 브롤러로 전진하는 느낌인 반면에 레드 와이파이 팀은 공격적인 브롤러 사용으로 빠르게 상대를 압박하는 팀으로 4강 첫 번째 경기부터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팀은 햄버거 패티 도둑 팀입니다. 팀 내 최다 골을 달성한 VVV 선수를 선두로 모든 팀원이 골고루 한 골 이상씩 넣었을 뿐만 아니라 원기 오빠 선수의 예리한 골각과 슈퍼 세이브가 인상 깊었습니다. 게다가 깡생수 마시는 이 바이브, 삿깡의 바이브로 인정합니다. 저도 질 수 없겠죠? 햄버거 패티 도둑과 맞붙게 될 팀은 또 다른 팀명 최강팀인 루핑뽕 팀인데요. 최고의 수문장 핑뽕 우혁 선수의 빈틈없는 짐 플레이와 팀원 전체와의 완벽 호흡, 패스 플레이의 정석을 보여준 팀입니다. 4강 두 번째 경기는 특이한 팀명으로 주목받은 두 팀인데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영리한 플레이의 햄버거 패티 도둑, 침착한 조직력과 괴물 같은 피지컬의 루핑뽕. 마치 경찰과 도둑의 대결이 연상되지 않나요? 이번 브롤볼컵에 사용된 브롤러들의 픽률과 팀들이 주로 사용하는 브롤러 조합을 통해 승리팀을 예상하는 데이터 기반의 특강! 먼저 브롤러 픽률입니다. 총 106회 나온 스프라우트가 1위, 제키가 93회로 2위, 엠즈가 48회로 픽률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석 조합을 주로 사용하는 팀이 있는 반면 진이나 엘프리모, 비비로 8강에서 깜짝 활약을 선보인 팀도 있었죠. 이렇게 브롤볼컵에서는 최다 픽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카운터의 카운터픽도 볼 수 있으니 4강 경기에서 선수들이 보여줄 깜짝픽과 경기력도 기대해주세요. 아지쌤과 함께하는 브롤볼컵 특강! 상자깡 하듯이 철저하게 뜯어보고 분석해봤는데요. 어떻게 많은 도움 되셨나요? 브롤러 통계 자료로 4강 진출 팀들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봤는데요.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지 않는 한 결과를 완벽하게 알 수 없는 법이죠.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할지 2020 브롤스타즈 브롤볼컵 시즌 1 6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4강과 결승전 꼭 본방사수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